일본 야구의 산실이라 불리는 고교 야구 고시엔에서 한국계 학교가 출전해 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경기장에선 한글 교과가 울려 퍼졌는데요. 정원석 도쿄 특파원이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빨간색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 안에서부터 응원 수건을 펼쳐들며 전의를 불태우는데요. 꿈의 무대라 불릴 정도로 출전조차 힘든 일본 고교 야구 선수권 고시에 무려 이 대회 4강전에 진출한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교토국제고는 지난 1947년 제1교포 2세들을 위해 설립된 한국계 학교입니다. 지금은 야구 신흥 명문고로 거듭나면서 일본계 학생이 70%를 넘지만 학생 수는 160명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학교 교무협회에서 응원단이 제법 큰데요. 그 이유가 자체 단학대가 없기 때문에 옆 학교에서 와서 연주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지역 예선에서 만나 이 팀에 졌던 다른 야구팀들도 와서 목소리를 높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나가사키 루이 투수가 나섰지만 1회부터 2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내 안정을 되찾았지만 5회까지 0-2로 경기를 끌려가는 상황. 6회 초 타자들이 잇따라 진루에 성공하며 1사만루에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5번 타자 하야테 선수. 응원단이 모두 하야테를 연호하는 가운데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이어 투수 앞 땅볼로 소중한 한 점을 추가하며 3-2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8강전 승리 투수인 니시무라 투수가 상대 타선을 침묵시키며 꿈에 그리던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노도가 잇뜨려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민나리 와라이따라 와라떼 오바리따라 それが これまでの 苦労の 決勝だと思うので 京都府の 決勝から 応援してきて すごい熱い姿を 見せてもらったので 精一杯 頑張ってください. 경기에 승리한 직후엔 한글로 된 교과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결승전은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고시엔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